연예계 단신입니다. 엑소 시우민의 갑작스러운 입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챔백 씨가 일본 스페셜 콘서트를 열고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일본 4개의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성황리에 펼쳐진 첫 아레나 투어의 스페셜 에디션 버전으로 챔백 씨만의 풍성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JYP를 떠난 수지가 전도연, 공유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걸그룹 미스A로 데뷔해 20대 대표 여배우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수지는 올가을 방송 예정인 250억 대작 드라마 베가본드에서 이승기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4주년을 맞은 걸그룹 오마이걸이 공식 팬클럽 미라클의 1기 창단식을 겸한 첫 공식 팬미팅을 진행하고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2019년 월드투어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올해 새롭게 시작될 세 번째 월드투어인 위아 히어를 통해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이아의 정채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에 출연해 첫사랑의 이미지를 굳힐 예정입니다. 정채연은 남사친과 여사친 사이에 펼쳐지는 청춘 로맨스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에서 의젓하고 털털한 송이 역을 맡아 극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이상 연예계 단신이었습니다. 아이돌미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